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레미탈 하차해서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큰 차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 들어간다고 해도 하차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 넓은 곳에서 하차를 해서 운반을 할 겁니다. 요거 레미탈이지만 팔레트가 조금 가볍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레미탈 같은 경우 한 팔레트에 50푸대 약 2톤 정도 나가죠. 40kg 50개니까 2톤 정도 나가는데 요것은 한 포대에 25kg 정도 나가요. 그래서 1.5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일단 하차를 하는데, 자, 하나씩 하차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게발 구멍이 잘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차를 하죠. 그러나 운반을 할 때는 두 팔레트씩 운반을 할 겁니다. 이거 뭐 하차하는 영상이야 뻔하죠. 지게차로 하차해서 운반하는 거 뭐 별건 없지만, 요거 이제 팔레트 무게가 약 1.5톤 정도 된다는 거, 2톤이 한 팔레트당 2톤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두 팔레트를 들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탈길을 앞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일단 하차하는 환경은 굉장히 좋죠. 넓은 마당에다 단단한 시멘트 포장, 아주 좋죠. 이게 이제 바로 지게차가 작업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단 사람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저와 그 화물차 사장님 둘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하주분이 나오고 계시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차를 하죠. 오늘 원래 풀 영상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잘라먹고 자 운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운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죠. 단단한 시멘트 보장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장애물이 거의 없잖아요.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운반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쉬워요. 난이도 없는 작업이죠. 이것은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데 저 끝에 가면은 이제 비탈길이 있어요. 원래 그 레미탈 두 팔레트를 가지고 비탈길을 내려가게 되면은 돌려서 후진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앞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무게 중심 때문에 지게차가 앞으로 꼬꾸라지죠. 그러나 이제 현재 이거는 무게가 약 3톤 정도 되기 때문에, 두 팔레트 3톤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꽤 급한 비탈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이 무게를 짐작을 못해서 후진으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앞으로 내려가도 되더라고요. 그 대신 급하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4톤도 안 되는 무게지만 급하게 내려가게 되면은 그거 역시 위험하죠.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저 앞에 보면은 어떤 공간이 있거든요. 그곳에다가 이쁘게 적재를 해놓으면 되거든요. 이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쁘게 적재를 해드리면 됩니다. 자, 이곳은 그 배수펌프장이에요. 배수펌프장. 지금 저기 벌써 일부분 하차를 해서 벌써 옮겨놨죠. 저런 식으로 이쁘게 하차를 해놓을 겁니다. 2단 적재죠. 2단 적재를 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저께
어저께 벌써 내려놓은 거예요. 어저께 벌써 두 차가 와서 하차를 해놓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레미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것은 빨간 포대로 돼 있고 오른쪽에 보면 하얀 포대로 돼 있잖아요. 저 하얀 팔레트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 아주 조금 더 무거워요. 이 빨간 팔레트보다 약 6포대 정도 더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무겁습니다. 6팔레트면은 한 팔레트에 25kg 곱하기 6팔레트 하니까 150kg, 두 팔레트면 300kg가 더 무거운 거잖아요. 현재 이 빨간 팔레트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도 앞으로 내려가도 되는데 몇 번은 후진으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요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요거 비탈기 내려갈 때만 조금 더 신중하게 내려가시면 돼요. 요거 내려갈 때 신중히 내려가고 저기 도착해서 적재할 때 이쁘게 잘 적재하는 거. 자, 이곳은 이제 벌써 작업이 끝났죠? 작업이 끝났고 지금 지난 영상인데 자, 이런 식으로 가서 또다시 저곳에 하차를 해서 적재를 합니다. 오늘 현장은 쉽죠? 아, 지금 3단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3단 적재를 하고 있어요. 자, 3단 적재를 하게 되면은 저 위에 있는 물건은 어떻게 꺼내냐. 저 위에 있는 제품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곳에 이제 화물차를 이곳에 주차를 시켜놓고 그곳에 이제 그 레미탈을 섞어주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화물차 위에서 사람들이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높이 적재를 해 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3단 적재를 합니다. 지금 이제 내려놓을 때 이제 이게 무게짐이잖아요. 벌써 3단 적재하게 되면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한 팔레트에 1.5톤 잡으면은 한 줄에 4.5톤이죠. 그 맨 마지막 밑에 있는 팔레트 그곳에는 엄청난 힘이 가해지잖아요. 그 하차에서 내려놓고 발을 뺄 때도 그 상황을 유심히 봐가면서 발을 빼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차하면은 다시 들어줘야 되겠죠. 자, 지금 공간이 좁기 때문에 3단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3단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 맨 아래에 있는 팔레트가 그 힘을 못 버티고 부서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짐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3단 적재하고 발을 뺄 때는 그 상황을 보면서 발을 완전히 빼줘야 돼요. 부서지나 안 부서지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저 짐이 무너지게 되면은 큰일 나죠. 충분히 버티는 것인지 안 버티는 것인지 확인을 하면서 지게발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 화주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3단에 적재하더라도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3단 적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그 팔레트가 약하거나 그러면은 이 짐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려놓고 발을 뺄 때 천천히. 자, 조금 우리가 사용하던 그런 레미탈이 아니고 보수용이라고 써 있죠. 보수용. 지금 보수 공사하는 겁니다. 성분이 조금은 다를 거예요. 자, 발을 빼면서 밑에가 부서지나 안 부서지나
그걸 잘 살펴가면서 하차를 하고 있죠. 작업하느라고 옆에다 빼놓았던 이 팔레트도 이쪽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장 지게차가 작업하기 좋은 곳에서 가장 정말 안전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넓은 땅, 단단한 땅에서 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팔레트 작업, 가장 환상적인 지게차 작업이죠. 자, 더 이상의 안전한 지게차 작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작업은 아니죠. 뭐 팔레트 한두 개 내리는 간단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정말 안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지형에서만 작업을 할 것 같으면 지게차가 사고 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